6월 26일 오늘의 역사. 1284년 피리부는 사나이의 모티브가 된 하멜른의 아이 130명 실종 사건이 발생하다. 1541년 잉카 제국을 정복한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피살되다. 1843년 난징 조약에 따라 홍콩 섬이 영국에 할양되다. 1909년 폴 에를리히 매독 치료약을 개발하다. 1919년 미국 데일리 뉴스지가 창간되다. 1926년 여운형 광동에서 한인 혁명군을 조직하다. 1945년 유엔 설립의 근거가 되는 유엔 현장이 조인되다. 1949년 한국의 독립운동가 김구가 안두희에게 저격당하다. 1960년 마다가스카르가 독립하다. 1967년 전력 부족으로 20시 이후 TV방송이 중단되다. 1974년 미국의 메이저리거 데릭 지터가 출생하다. 1977년 대한민국의 고리 원자력 발전 1호기 최초로 발전을 시작하다. 1987년 60민주항쟁의 기대가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국민평화대행진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시작되다. 1997년 대한민국의 가수 백예린이 출생하다. 1997년 디지몬 시리즈의 첫 기종인 디지몬 몬스터가 일본에서 처음 발매되다. 1997년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작품인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이 영국에서 처음 발매되다. 2000년 인간 유전 정보인 게놈 지도의 초안이 발표되다. 2005년 올리브 TV가 개국하다. 2009년 교육부 시국선언 주도한 전교조 교사 88명 정직 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받다. 2014년 북한이 강원도 원산시 북쪽 동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하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헌 판결하다. 2015년 튀니지 해변에서 테러범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38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다. 2016년 미 국방부 성전환자 군복무를 허용하다. 2016년 대한민국의 배우 김성민이 사망하다. 2016년 파나마 운하가 102년 만에 확장 개통하다. 2020년 21년의 긴 역사를 쓴 개그 콘서트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다.